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드디어 예, 저희 콘서트가 예, 시작이 되고 벌써 몇 곡을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곡 했네요. 예,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얘기는 어디가나 계속 나오는군요.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그거 잘생겼다. 네, 여러분이 가득 오늘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벌써 덥네요. 아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콘서트가 스쿨 콘서트라고 해서 그 갑자기 내리는 비처럼 뭔가 땡길 때 예, 갑자기 땡길 때 한번 공연을 하자 이제부터 예, 그런 의미로 뭐 공연을 항상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공연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최적화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단한 거와 함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공연을 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만 하고 있고요. 예. 이 공연도 예, 사실 갑작스럽게 정한 공연이어서 막 이렇게 크게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표가 풀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게 매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메꿔주니까 정말 신나게 저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8곡 정도 해야 그래도 땀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부터 전 땀이 나네요. 네, 여러분들이 네, 너무 잘 놀아주셔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노래를 부를 시간이에요. 모니터 상의 이유로 갈 곳을 잠깐 잃었었어요. 이해해주세요. 다음 노래는 싱크홀이라는 노래고요. 그만하라고!
즐거우신가 모르겠네요. 하실 맛이다? 예, 어느덧 이제 중반이 넘었습니다. 오늘, 예, 오늘 와주신 분들 참 열성이 가득하신 분들이, 특히 소리가 굉장히 색다르신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분 되게 좋고요. 그래도 기분이 가장 좋은 건 조금씩 잘생겼어요 라는 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아마 아쉬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제가 바라는 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삭발을 하고 다니는 게 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35년을 살았어요. 뭐라고요? 눈썹? 네. 여러분, 제가 눈썹은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가득한 사랑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아까 공연할 때 우선 제가 음치가 됐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 드리겠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장비상의 문제, 심지어는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베이스 보세요. 베이스 소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베이스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베이스는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밝고 막 이러면 왕왕왕 이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모니터 상으로 이렇게 딱 들을 때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맞춰야 되는 건지 이걸 맞춰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정말 노래 부르는데 너무 창피했고요. 사실 뭐라 그럴까,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그 제가 방황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쟤 지금 말렸구나 라는 걸 아시고 이게 따라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보고 제가 속으로 여기 진짜 북한스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왔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합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아까 리허설 때 속으로 저는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오늘 100% 완벽했고 오늘 오는 사람들 다 죽었고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사람들 막 인터넷에서다가 북한스탠 공연 역시 진리다 뭐 죽인다 뭐 역시 북한스탠 당연히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아까 딱 하면서 한동안은 인터넷 같은 걸 안 보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야? 제가 음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보셨죠? 청했잖아요. 네. 메트로놈 가져오신 분, 메트로놈이네. 네. 그 뭐냐 이거? 뭐 튜너기? 튜너기 가져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녹음했던 거. 자, 다시 한번 저의 이런 변화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노래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앵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앵콜이 빨리 식었으면 물 한 모금만 먹고 왔을 텐데
큰 목소리로 계속 앵콜 하셔서 네 모금 마셨어요. 혹시 물 드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물 한 80개만 갖다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래 뒤를 돌아서 던져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맞으면은 다쳐서 또 저한테 소송 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좋게 끝내려고 해요. 네. 저희가 노래 부를 때마다 환호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역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음악은 없어도 되지만 네, 물 없으면 죽죠. 네. 그만하세요. 선생님. 어쨌든 예. 아, 어떻게 그냥 막 신나서 야 니네들 왔냐 이러면서 막 하다가 이건 뭐지? 그래서 방언하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하다가 그래 여기서 쉴 사람 안 돼 하다가 에이 다 끝나가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쭉 막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시간이 다 갔네요 벌써. 예. 아, 확실히 예. 그래요. 이 콘서트가 예? 뭐라고요? 아, 빨리 대충 노래하고 끝내자고요? 예? 예? 아, 잘생겼다고? 몇 시간 하라고요? 아, 예? 예? 만드레이크? 마침반? 예? 림프 아까 했잖아요! 이 사이코야! 아, 곰팡아, 내 기타 가져와봐. 이거 튜닝 돼 있는 건가? 여러분, 드롱고라는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곰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원래 그냥 카리스마 있게 그냥 원래 공연 딱 끝나고 대충 이제 다 시간 됐으면 이제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 너무 저희가 실수를 많이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국화선 실수했다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여기 안에서 벌어질 일 바깥에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아름다웠다 하루였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뽕을 뽑으려고 그러네 지금. 반죽 깔리네요. 네. 로스트 들려드릴게요. 야, 이렇게 오늘 멋진 하루가 마무리되었군요. 오늘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너는 뭐해?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하니까 갑자기 땡겨버려. 죄송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정말 기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간간이 계속 앞으로도 실수는 하겠지만 항상 그래도 늘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아주 건강하고 성실한 밴드 국카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층에 계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1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 조심히 잘 가세요. 여러분 안녕.